자, 이제 이승우가 계약? 저는 선수가 시즌 중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감독도 아니고, 선수가 시즌 중에 계약 해지. 그러니까, 제가 올린 기사에 밑에 탈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퇴출이잖아요. 퇴출이고, 구단이 이적료를 포기하는 거죠. 이적료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승우가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승우가 18살, 19살에 잘했던 기억들을 갖고 계시죠. 저도 갖고 있어요. 예, 저도 갖고 있고, 그 이승우가 갖고 있는 18살에서 보여준 재능은 결코 폄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재능 자체가. 문제는 그 재능이 어느 정도 꼽히냐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K리그로 오냐, J리그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승우의 에이전트가 형이하고 있네, 거기도. 여러 팀에서 예, 계약 해지를 했어요. 예. 그러나 구단이 이승우한테서 탈출이냐? 지금도 이승우의 축구적 재능 그 자체는 고 나이 때 애들은요. 애들이라 그래서 뭐그제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니까 고 나이 때 애들은 축구를 못하라고 시키려고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그 재능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문제는 그러면 뭐냐? 경기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고, 그럼 이성우가 거기에 벨기에 있거나 그 전에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냐? 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본인이 선수고 그 정도 직업의식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봐요. 다만, 경기를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본인의 경기 템포, 팀 템포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서 성장을 더할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는데, 이승우는 제일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계기들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본인이 성장을 한 18살부터 21살, 22살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 레벨 선수면 성장을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특히. 제가 보기엔 기술적 성장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고 하는 건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끌고 와야 돼요. 물론 체격이 왜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 왜소한 체격으로 과연 먹히느냐. 구보를 보면 알죠. 일본에 있는 애들이 작지만 가까워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만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아니면 기술적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경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건만 됐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했던 거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를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고 경기를 하는 것 때문에 안 됐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18살 때 경기가 많은 매스컴들이 이승우에 대해 했던 거는 한국에서 보통 볼수 없는 선수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바르셀로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클럽. 지금은 이제 메시 후에는 그냥 팀이 망가졌지만 약간은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바르셀로나라는 1군 팀이 갖고 있는 그 쌓아가는 위대한 업적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유소년에 있는 라마시아를 출신이라는 것들이 너무 과대포장이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라는 건 특별한 집단이나 특별한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그 팀에도 스페인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애들이 몰려와 테스트를 받고 그 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승우, 장결이, 백승우 이런 데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유소년 팀은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잘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몰리는데, 만약에, 그니까 한 10여 년, 20년 전, 30년 전에는 아약스로 다 몰렸어요, 전 세계에서.
왜냐? 루이스 바날이 유소년 애들을 키우고 그 팀이 95, 66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유소년 시스템에 얻어낸 결론이 그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마시아든 어떤 뭐뭐 하는 유소년 클럽들이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눈을 뜬 그 계기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아약스 시스템. 그 이전에 리버풀다 맨유나 이런 데 유소년 팀이라는 게 별볼일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 유학을 가거나 브라질 유학을 가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오히려 안 가죠. 이제는. 갔다 오는 게 별 효용이 없다는 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우가 바르셀로나 출신인 거는 좋은데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이니에스타와 사비나 피케니 부스케치니 뭐 메시니 이런 선수들이 출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은 다 그런 것처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커다란 착각이죠. 맨유의 퍼거슨이 있을 당시에 스콜스, 니키버트, 네빌, 브라더스, 뭐 캐링, 뭐 베컴 이런 애들이 맨유 프리미어컵을 17세인가 18세 때 우승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10년 동안 퍼거슨의 영광을 다 열어줬어요. 그 이후에 지금 뭐 레스포드도 올라오고 일부 올라왔지만 옛날처럼 아니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많은 애들이 맨유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애들이 하나씩 추려지죠. 근데 이승우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착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라마시아라는 집단 자체는 그냥 특별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유소년 팀이에요. 지금 바르셀로나에 보면 그 유소년 메시, 이니에스타, 사비 이후에 좋은 선수가 누가 나왔냐고. 별로 없죠. 눈에 띄는 선수가.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청소년대 이런 걸 치르면 이승우가 스타로 됐어요. 제일 잘못한 거는 이승우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 당시에 월드컵 대표를 맡던 신태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축구인들이 그 친구의 한계를 몰랐냐? 제가 보기엔 100% 알았을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한다는 걸, 그리고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피지컬을 보고. 제가 이승우를 보고 나서 좀 어렵다고 봤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 모양이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통통한 다리 모양이.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18세 단계에서 스피드를 타서 일본 선수들 운전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골을 넣고 하니까 환호하는데 그게 이승우의 큰 장점인 건 틀림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 경기 때마다 그거를 요구를 해. 그런 장면을. 거기다가 그 정도까지 인기가 있었을 때 그 인기를 누구로 떨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야 돼요. 선배들이. 얘가 더 크기 위해서는 이런 단점은 없어져야 된다라는지. 이승우를 취재한 많은 기자들, 주변 사람, 주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승우의 건방진 태도, 버릇없는 태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승우의 형이 갖고 있는 문제까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누군가가 축구선배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눌러줘야 돼. 가장 잘못된 게 뭐였냐면 2018년 당시에 월드컵 당시 신태용이 감독을 할 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어딘가 얘기할 루트가 없었긴 했는데 제가 있는 그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신태용이가 이승우를 픽한 게 선발로 월드컵 대표팀에 뽑은 것 자체가 애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봤었어요. 이거는 이승우가 직접적으로 전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태용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월드컵 진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잖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통과를 한 이후에 본인의 인기와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승우라는 인기 카드를 그 당시만 해도 이승우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니까 걔를 대표팀에 집어넣음으로써 신태용 본인의 인기를 올리는 데 역할을 도구로 썼다고 봐요. 그래서 이승우를 쓴 거를 저는 그 당시 굉장히 개인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혀 이승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린 선수를 키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어린 선수를 데려왔다. 팀에 넣었다. 그렇게 신태영이 얘기를 했지만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선수를 키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영표가 그랬나요? 월드컵은 뭐 저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뭐그 테스트 나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중요한 자리를 A는 경험을 시켜준다고 해서 데리고 온 바람에 이승우는 본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월드컵에만 안 뽑혔었어도 이승우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길을 갔다고 봐요. 그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일단 뽑혔던 선수니까 벤투가 들어와서도 뽑을 수밖에 없죠. 테스트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전에도 뽑혔다고 하니까. 그 해외에 있고, 클럽에. 지금은 아예 안 뽑죠. 왜냐? 봤더니 별로라, 그지? 봤더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외부인 코치나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전술적으로 한계가 있고, 쓸모가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쓸수 있는 포지션이 없구나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신태용이가 근데 안 뽑고, 그냥 이승우를 지가 당장 필요 없다. 그게 78년에 세다르 메노티가 마라도나를 안 뽑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마라도나가 16세트 포카에서 데뷔를 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데도 막 득점왕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는데도 아직 어리다고 빼버렸어요. 예, 얘는 더 커두면 된다. 더 기회가 더 많다 그러고. 결국 그 대회 득점왕은 마리오 캠페스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서브로 이제 받아 다니엘 베르톤이나 뭐 레오폴드 루케이른 선수들이 골을 넣고 하면서 아르헨티나 우승을 하고 그 다음 해. 마라도나를 데리고 마라도나의 주장 완장을 채워서 그 맨오티가 79년 도쿄 청소년대회 우승시켰거든요. 그리고 82년, 86년으로 90년까지 간 거고. 만약에 그 당시에 자기가 신태영이가 쿨한 남자라든지 아니면 뭐 상남자라든지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런 본인이 정말 이승우를 아끼고 구별의 그 경기력의 성장하는 거를 걱정을 했다고 하면 이승우를 결코 뽑았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단순하게 이승우 혼자서 애가 그냥 식은방지고 버릇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축구 선수라는 거는 단순하게 혼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항상 특정한 어떤 집단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 30명 이상씩에 있는 집단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거기서 특정한 돌출 행동을 하는 걸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동료들한테, 그, 뭐지? 그 프렌들리하게, 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팀 훈련이나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하는 축구 스타일이나 본인이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감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의 성격도 일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 그래서 대표팀에 이승우를 부르면 무리한 파울을 하고 무리하게 뛰면서 거친 플레이를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살, 20살이거든.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19살, 20살짜리를 보세요. 내 주변에 이렇게. 걔가 어느 정도 어른인지. 걔가 어떤 사리 판단을 할수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대표팀이라는 스타 집단, 특히 뭐 축구 프로 축구를 10년, 뭐 5년 이렇게 한 사람들하고 이승우가 섞였을 때 본인이 주눅이 들지 않고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19살, 20살짜리가 그런 집단 속에서 그리고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받는 상태에서 어떤 뭘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걔가 해외 나가서 오래 샀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주목을 못 받는데 한국만 오면 영웅대접이 되니까 어땠겠냐고요. 한국에서 경기를 뛰는 게 몇만 명 관중 앞에서 뛰는 게 저는 몇년 전에 이승우가 싸가지 없고 이런 걸로 비판을 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승우, 현재 이승우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승우 개인의 뭐 책임을 모두 돌리기에도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폐문화랄까, 아니면, 그 당시에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판단 문제, 그 다음에 수많은 축구계 선배들이 이승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표팀에도. 대표팀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못하는 거에 대한 쓴소리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승우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K리그로 돌아오면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K리그로 돌아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승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 피지컬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축구를 어떤 축구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경기장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팀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질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피지 체격이 왜소하다.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지 않다. 그런 것들은 차선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기술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쨌든 빌리게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팀을 거치면서 다양한 훈련과 다양한 트레이닝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알 때예요. 아,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알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축구를 한다. 그러면 망가질 것이고 팀에 도움이 되는 철저한 팀 플레이에 적응이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도록 누군가가 데려다가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축구에 대한 눈을 시각을 전환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어린 친구가 갖고 있던 장점 그 자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승우가 만약에 지금 계속 운동을 한다. 제 나이 때 60살이 되더라도 조기 축구에 나가면 여전히 잘할 거예요. 왜냐? 그거는 자전거를 타면 평생 안 잊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축구 능력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본인이 J리그를 가든 K리그를 오든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부터는. 어차피 팀에 계약 해지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요구를 하고 구단이 수용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 팀에 구단에 필요 없기 때문에 너 나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포기하고.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하자 서로. 넌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를. 이승우가 그래도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봐서 엄브로가 이승우와 계약을 해서 이승우가 지금 국내 엄브로 코리아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고 한국으로 와서 다시 K1에서 도전하든 K2에서 도전을 하든 본인이 정말 축구가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즐거움 원래 본인이 느꼈던 지금은 전혀 즐겁지가 않을 거야. 경기를 못 나왔기 때문에 200일 이상 300일 이상 그 경기를 못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을 다시 찾되 자신감을 찾되 오버하지 않고 본인이 축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편하게 주변 동료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본인의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봐요. 그거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강인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슛돌이 때 하는 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축구 스타일이 아예 변화가 없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6살, 5살 그 슛돌에 나왔던 동작이 지금과 똑같다고. 다만 체격이 더 커져서 동작이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것뿐인데 기본 동작은 딱 똑같아요. 상대를 제끼고 패스를 하고 하는 게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강인은. 그러니까 이승우도 바르셀로나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럽 프로 리그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기는 못 나갔다고 하지만 그 자산만 가지고 K리그 와서 도전을 해서 경쟁을 하고 축구가 즐거워지면 본인이 스스로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보다. 포기하지 말고 나이가 어리잖아. 너무. 뭔가 포기하기에는. 뭔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군 면제가 되고 그런 너무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고 오로지 본인만 노력하면 온전하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선배 좋은 선배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고 쓴 조언을 해주는 거. 그냥 이승우는 아 그냥 개성이 강한 애니까 뭔가 통통 튀는 애다. 그걸로 봐주지 말고 네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고 거친 파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조언을 해주라 이거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더 성숙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축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시각을 얻어서 플레이를 해보라 이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유럽에서 실패했다. 유럽 실패하면 어때? 이재성도 실패하고 뭐 권창훈도 실패하고 돌아왔고 지동원도 돌아왔고 구자철도 돌아왔고 박지성도 뭐 평생 거기서 은퇴한 건 아니고
결국엔 언젠간 돌아와요. 그 시점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하는 거지. 몇 시즌을 더 뛰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출장 시간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깨끗이 털고 다시 하면 돼요. 대신에 한국 왔을 때 주변 친구들하고 또 놀고 다니고 뭘 명품 사고 다니고 차 사고 다니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축구에만 내가 다시 한번 승부를 겨뤄보겠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선수라고 봐요. 재능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20년, 30년 지나도 수능 문제가 다 풀어요. 영어를 한번 배우면 안 잊어먹죠. 저희 부모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 교사한테 2년 배운 그 일본어로 평생을 일본어로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보기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디든지 일부 J리그를 가게 되든 아니면 가게 되든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축구를 재밌게 즐기라고. 경쟁하는 걸 즐기고. 거기서 내가 주어진 것만 훈련을 소화시키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갈 건다 했다. 나머지는 뭐 감독이 하세요. 그런 식은 곤란하다 이거야. 옆에 제대로 된 어른이 제대로 된 선배가 제대로 조언을 해주고 제대로 길을 잡아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승호에 대한 거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호 지금 천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예.